공격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. 5초, 4초, 과트미! 리바운드는 우리은행입니다. 간절한 플레이를 벌리면서 상대한테 쉬운 득점까지 지금 허용하려고 하는데요. 네. 지금 자기 수비를 찾는 집중력이 필요하겠습니다. 서덜런드가 다시 한 번 먼저 오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. 김정의 패스가 박효진의 손에 걸리면서 다시 찾은 공격 기회 우리은행입니다. 1분 30초 남은 3쿼터. 이명희 자 뒤에서 툭 쳐내면서 볼 빼놨습니다. 마트미 멀미 득점! 쫓아가려면 이런 3대2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고요. 이런 분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. 네. 13점 차. 이명희 수비 바뀌었습니다. 서덜랜드 공격적인 시간 4초, 3초. 외곽 지금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되는데요. 이것을 네. 세우네요. 마트미가 올라갑니다. 리바운드 같은 백지은. 박지은 선수가 공을 먼저 소유했는데 뒤따라오던 박혜진의 반칙이 적이 됐습니다. 개인 마치 두 개째가 팀 마치 걸려있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. 네네, 백지은 선수 또 한번 시험에 들게 되네요. 예. 자이언트 두 개인데요. 앞서 자이언트 두 개를 모두 놓쳤던 백지은 선수입니다. 41.6초 남은 3쿼터. 50%가 되지 못하면은 본인에게 자유투가 굉장히 부담으로 그렇죠. 다가올 수밖에 없죠. 이번엔 1부 들어갑니다. 네, 침착하게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. 본인 외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러나 마트미의 리바운드 53-41. 인사이드 헤리슨 밀려나왔습니다. 남은 시간 2초 샤크닥 걸렸습니다. 26초가 남았고요. 점수는 12점 차입니다. 양팀 모두 좀 26초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. 박혜진 시간을 충분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시간 10초 안쪽. 어천화 두 점 실패. 남은 시간 4초. 1초. 이렇게 3쿼터 종료. 53-41로 12점의 리드. 우리은행이 12점의 리드를 가져가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지금 이성호 감독이 넘어져 있는데요. 자 53-41.